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옷 사는 방법을 나만 알려고 했는데 줄을 서시오. 이건 우리들만 아는 비밀이에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엔스터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동대문 도매시장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집에서 옷 사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제 동대문 도매시장 영상을 보시고 와 정말 가고 싶다, 하지만 너무 멀어요, 세일 기간이 지났어요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인터넷에서 동대문 도매시장보다 훨씬 저렴하게 사업자 등록 없이 낮장식도 정말 정말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짠드폴폴 동네 페피님께서 알려주셨고요. 바로 어떤 거냐면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밴드에서 어떻게 검색을 하냐면요, 땡처리, 땡처리 치니까 지금 밴드가 1500개 정도 나오고, 낮장 410개, 뭐 동대문 도매 802개, 땡도매 318개, 땡처리 우류 502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정말 어마무시한 밴드들이 나와요. 바로 이 밴드들은 어떤 밴드들이냐면요, 세상에 유통되는 옷들은 정말 많잖아요. 하지만 그 옷이 다 팔릴 수는 없고 그러면 재고가 남을 텐데 그 재고를 엄청 저렴하게 판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동대문에서 일을 하셔갖고 동대문에서도 지금 현재 파는 물건들도 같이 해서 판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보통 이 밴드들은 이제 작게 옷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구매를 하셔서 판매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렇게 밴드를 보시다가 마음에 드는 밴드가 있으시면 가입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가끔씩 사업자 등록을 적으세요 이런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은 그냥 쿨하게 넘기셔도 됩니다. 왜냐면 다른 곳들이 어마무시하게 너무 많거든요. 저희 같은 개인 소매업자들한테도 한 장씩 낮장씩 판매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니까, 그런 곳은 이제 의류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공간이니까 쿨하게 넘기셔도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저희를 받아주는 곳들은 엄청 많아요. 그 곳을 찾아서 가입 신청을 합니다. 저는 이 방법을 알고 나서부터 진짜 지금 엄청 많은 밴드에 가입을 했어요. 정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서 정말 많은 밴드에 지금 가입을 해놨는데, 저희가 가입할 수 있는 곳은 정말 많더라고요. 이런 거를 땡밴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이런 땡밴에 가입 신청을 하셔서 가입이 되면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보통 이런 식으로 사장님이 올려놓으세요. 의류 사진을 찍어서 올려놓으시고 이 옷이 얼마인지, 수량은 몇 개가 있는지, 사이즈는 뭔지 이렇게 해서 적어주세요. 그럼 과연 이 옷은 어떻게 살까? 이 땡밴 안에서도 나름 룰이 있어요. 그 룰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사장님이 옷을 올리시면 수량이 한 장밖에 없는 곳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바로 댓글에다가 1이라고 달아주세요. 내가 첫 번째다, 약간 이런 뜻이고, 아니면 저요 이런 식으로 올리시는 분들 계시고, 지읒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 계세요. 왜냐면 스피드가 생명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먼저 선착순으로 판매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짠 바로 그 옷의 주인공이 되면 사장님께서 보통 채팅이 날라와요. 어떻게 날라오냐면, 여기서 블라우스 두 장을 샀어요. 블라우스 두 장? 그러면 한 장에 4,000원씩 8,000원, 택배비는 보통 3,000원이에요. 택배비 3,000원에서 11,000원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좌번호를 말씀해주시면 여기다가 제가 이제 11,000원 입금을 하고 이름, 주소, 연락처를 채팅창에다가 사장님한테 알려드리면 이제 저한테 발송을 해주시는데요.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요, 바로 땡밴에는 킵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킵 제도? 킵 제도가 뭐지? 저는 처음에 진짜 이것 때문에 엄청 골머리를 앓았는데, 아니 옷을 샀는데 일주일이 돼도 2주일이 돼도 배송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여쭤봤죠. 사장님 제 옷은 도대체 언제 발송을 해주시나요? 그랬더니 배송해달라고 말씀을 안 해주셨잖아요 이러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 땡밴에는 또 하나의 룰이 있는데 킵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킵은 한 다 다르지만 일주일 정도 보관이 가능한데, 그 일주일 안에 이 밴드 안에서 또 다른 물건들이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 물건을 내가 사면 이제 배송비가 3,000원이잖아요 그 배송비가 아까우니까 그거를 한 번에 모아서 내가 원하는 날짜에 발송을 받을 수 있는 게 킵 제도예요. 그래서 사장님 킵할게요 라고 말씀을 주시면 저희한테 배송을 안 해주시고 아무 말도 안 해도 배송을 잘 안 해주세요. 배송을 받고 싶으시면 사장님한테 배송 부탁드려요 라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사장님이 저희한테 배송을 해주십니다. 아니 근데 저는 선착순 안에 들지 못했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라고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너무 그렇게 상심하지 마세요. 희박한 확률이지만 줄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면 댓글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1 해갖고 수량이 하나인 옷이 빠졌어요. 그러면 그 밑에 줄이라고 댓글을 다세요. 줄이 뭐냐면 줄을 서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로 구매하신 분이 입금을 안 하셔서 불발이 나거나 아니면 단순 변심으로 해서 불발이 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사장님이 옷을 찾다 보니까 똑같은 옷을 하나 더 발견했네? 이래갖고 저한테 또 오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줄을 서시오. 그렇게 줄을 서시면 마음에 드는 옷을 구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정말 제가 알고 나서 아 이거는 정말 나만 알고 싶은 공간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거는 선착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제가 구입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는 더 낮아지는 거니까요. 이건 우리들만 아는 비밀이에요. 쉿. 제가 이거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먼저 내가 구입을 해보고 경험을 해봐야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세 달 동안 여기 시간 날 때마다 여러 밴드에 가입을 해서 시간 날 때마다 보고 시간 날 때마다 구입을 해서 지금 저한테 옷들이 되게 많이 와 있는 상태예요. 이거는 제가 또 하울 영상으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기 사장님들은 마진을 정말 많이 남기지 않고 판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끔 비싼 그런 밴드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사장님이 저한테 배송 잘못해주신 거예요. 옷이 한 5개인가 왔는데 사장님 저한테 배송 잘못해주셨어요. 이거 가져가셔야 될 것 같은데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 그렇게 되면 택배비가 저한테는 손해이기 때문에 그냥 가지세요 하시더라고요. 아니 택배비가 3,000원인데 옷을 4-5개 샀는데 3,000원이다? 그러면 하나에 거의 뭐 500원꼴로 마진을 남기시는 게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제가 그 옷들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사장님한테 깎아주세요 이런 말씀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비싸다고 생각이 드시면 그냥 과감하게 패스를 하시고 네, 다른 밴드로 넘어가셔서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이거 나만 하려고 했는데 아 그리고 여기서는 보통 대부분 교환이나 환불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 점도 유의하셔서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땡밴 쇼핑에 관해서는 제가 또 시간이 되는 대로 영상을 찍어서 올릴 테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도움이 되셨거나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저한테 또 이런 영상 찍어주세요 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도 마구마구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도 저렴하게 예쁜 옷 많이 많이 사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